37절 이하를 보세요. 행 2장 37절 이하를. 이건 누구요? 베드로. 이건 누구고? 예수님. 베드로. 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었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님을 뭘 받고? 세례를, 침례를 받고 뭘 얻어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나는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얻어라?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뭐가 임해? 그러면 성령을 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베드로도. 그러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이게 누구도? 바울도. 바울도.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잠깐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자, 저게 너무 나에겐 충격이 된 것이,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건가? 왜냐하면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했더라면? 거듭났더라면 뭘로? 지금쯤 아주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됐을 거라 그 얘기지.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녔는데 뭐를 못 해준 거예요? 거듭남을 못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아주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거듭남, 이거를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 성령으로. 이 거듭남 중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물과 성령으로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거듭남.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좋은 복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듭남이요. 중생이야. 본 어게인이야.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잘 안 쓰고 이상한 데서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뭐 알아 듣나 모르겠네. 왜 교회가 써야 할 이 좋은 언어를, 이 좋은 신앙의 형태를 이상한 데서 가져가 버렸을까?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뭐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설교도 그런 용어도 잘 안 쓸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뿐만이 아니요. 전도하는 거. 둘씩 뭐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자, 둘씩 전도하는 거. 누가복음 10장 1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어떻게? 둘씩, 그렇지. 몇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자, 지금 몇 명씩 갔어요? 두 명씩. 아, 그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몇 명씩 가야 돼? 두 명씩. 근데 지금 세상에서 두 명씩 전도 오면 어디서 왔구나? 에? 교회에서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건 뭐다? 그러면 내가 한국 교회에 묻고 싶은 것은, 여호와 증인은 두 명씩 다니는데 왜 교인은 안 다니냐? 또 두 명씩 전도하는 이 좋은 기독교의 아주 좋은 전도 형태를 어디한테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호와 증인을. 이 거듭남은 어디에다 잊어버리고? 구원파에게. 또 이것뿐만이 아니요. 잃어버린 것이 귀신 쫓는 거. 뭐 쫓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자, 마가복음 1장 39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뭐 쫓아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귀신 쫓는 건 누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자가, 할렐루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뭐를 얹으사? 아,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뭐 한 거요? 안수. 일일이. 아이고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셨나 몰라.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러면 얼마나 내가 편하겠어요. 일일이. 아이고 저 일일이 저것 때문에요. 아우, 내가 안수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일일이 저렇게 써놔서. 일일이.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러면 각자 얹으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일일이 주한장로교회 가서 부흥할 때는요 만 명이 와 만 명이 팔뚝 끊어져 여러분 만 번 안수해봐 아유 팔뚝 끊어져 아유 안수하다가 내가 살게 생겼어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 그 다음에 41절 모든 먼 사람에게서 그렇지 잘 들어 그 한자 한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러면 각색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체가 환자라고 해봐. 내가 일일이 다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다는 아닌데 이 중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 아,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모든 병이 다 귀신과 상관없는 것도 아니다. 시작. 그것뿐만이 아니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이거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절. 예수께서 주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느냐 너희를 위한. 내가 저런 구절이 내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도 뭐를 쫓아냈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더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못 쫓아내는 건 뭐여 이거 지금 도대체 앞뒤가 맞지를 않냐 이것이. 근데 그거를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왜?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 누구 편이다 이거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으니 그것도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러지 뭔 편이다. 그것도 우리 편이다. 금하지 마라. 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의 그만. 믿는 자들이 누구요? 우리 하지 말고 더. 나가 누구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경동이에게는 이렇게.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경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나니까 나고 여러분 넣어가지고 시작. 경동이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할렐루야 그러한 귀신 쫓는 능력이 원래 누구 거였는데 우리 교회 거였는데 정통 교회 거였는데 이것도 어디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귀신 쫓는 교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오히려 어디 가야 더 자주 봐.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뭐라고요? 재림.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 저거를 마라나타 그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런데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러면 그거 이단이요. 이단. 그 누가 재림 온다고 하도 떨어놔가지고 요새는 재림 온다고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해가지고 이단을. 아니 나는 또 그것이 충격이요. 아니 이단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일단은 안 기다리냐. 봐요. 우리요. 어렸을 때 내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매일 철야했어요. 그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밤마다 철야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밤마다 철야할 때 하루도 안 걸르고 부른 복음성가 하나 있었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나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 울면서 하루도 걸른 적이 없어 내 기억 속에 매일 옷이 없어서 빨아놨다 지금은 그런 찬송 부르는 교회가 없어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왜? 인제 아파트 분양받은 왔는데. 인제 분양받은 놓고 안정됐는데 오시면 지금 대한민국에 주님 오시면 환영받는 게 아니라 머팅이 얻어먹습니다. 주님은 분수같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냐? 더 있다 오시던지 아니냐? 이제 친냐면 그냥 다 장만해놓고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땅에 있어요? 1단이 주님을 안 기다리니까 2단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2단이 주님을 안 기다리니까 아니지 1단이 주님을 안 기다리니까 2단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일이나 이런 해충 있죠. 곡식이나 이런 거. 전에는 뭐를 써서 그걸 죽여버렸죠? 농약을. 그걸 살충제라고 그래. 살충제. 갖고 이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확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농약을 치니까 싹 죽었어. 그런데 문제는 다 죽어야 되는데 더 큰 놈이 있어. 뭐를 써도 안 죽는 놈. 살충제. 그것이 이제 뭐가 생겨? 대성이. 가지고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약을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또 더 세게.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에 해충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게 생겼어, 이거?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이게. 그 농약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로 연구를 한 거야. 반대로. 살충제를 쓰는 게 아니라 촉진제를 써버려. 그래가지고 해충을 막 확 키워서 확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이제. 부작용이. 그런 농약이 있어요. 에? 살충하는 농약 말고 촉진을 시켜갖고 확 죽여버리는 마귀가 옛날에는 우리를 핍박했는데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막 세상 일에 재밌게 푹 빠지게 촉진제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옛날에는 주일 빼먹으면 막 아프고 뭔 일 생기고 그래서 얻어 터질까 봐서 잘 나왔는데 요새는 주일 빼먹으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1조 떼어먹으면 금방 증거가 와가지고 아, 주여 잘못해서 회개하고 금방 내. 이제는 11조 모아놓은 것이 더 쏠쏠하게 재미가 있어. 내가 느껴 요새 마귀가 촉진제 쓴다. 핍박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방법에서 이것이 바꿔가지고 그냥 뭐 하대든지 뭐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너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을 심어서 그냥 목사님들 설교도 거기에 편승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가지고 책망 설교가 없어졌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무엇이 괜찮냐?
들킨 것처럼 설교 속에 책망이 다 없어졌어요. 왜? 책망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겨버려. 그러니까 에이씨, 책망할 거 없다. 가지고 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냥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 주님 기다려야 돼요. 마라나타! 아무리 땅에 천만금 있어도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다려야 돼. 아멘? 주님 기다려야 돼. 말을 바꿔볼까요? 신랑이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은 정상이야. 안 기다리는 건 이쪽에 남자가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나서. 안 오고 계속 몸만 보내주면 돼. 왜? 요쪽에 생겨서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시침이 떼는 거 봐. 떨어진 남편을 기다려야 아내의 정상이 돼.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이 다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 저거는 예수님이 시작할 때도 과정도 끝날 때도 똑같이 균형 잡아서 하신 사역이야. 근데 요즘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뭐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 저거 신천지 아니야, 저거? 이렇게. 하하, 봐봐요. 이 거듭남, 전도 둘째 귀신 쫓고 재림하고 이거 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있는 기독교가 기둥처럼 지켜가야 할 중요한 것들을 이단이 다 가져가 버렸어. 뭘 우리가 다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것들이 자꾸 이단들이 가져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영혼들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근데 이 저주의 자식들이 누구를 유혹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부부가 사랑으로 꽉 뭉쳐있으면 거기 누가 감히 틈을 타겠어요? 부부가 동에서 서처럼 모르게 멀어지니까 여자는 제비가 와서 남자는 꽃뱀이 와가지고 그 난리를 지겨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지난주간에도 밥을 먹는데 뭔 전화가 와 받았더니 툭 끊어져. 그러더니 거기다 문자로 들어왔어.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전화 좀 주세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휴 진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한 얘기요. 무슨 얘기냐? 여자들아, 남자 때문에 속 썩지 마라. 왜?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고,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남자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고, 속 썩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의도로 내가 얘기를 한 거요. 그러다가 한 얘기가 이제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 갔더니 아, 남자들 가슴팩에 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꽃이. 근데 똑같이 간 어떤 사람 한 송이, 어떤 사람 두 송이, 어떤 사람 다섯 송이. 그것도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 아고 예수님 저 남자들 가슴에 꽃이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저거는 저 남자가 세상에 살 때 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한 송이고 두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두 송이고 다섯 여자는 다섯 송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신랑 좀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라 해가지고는 이제 전사를 시켜서 신랑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다 왔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왔다고는 도착을 했다고 연락 왔는데 안 나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왜 안 나오나 하다가 항상 신랑이 살면서 한 얘기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한 송이 딱 달고 온 줄 알고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안개꽃 달고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분명히 그 얘기는 뭐 하지 말라고, 속 썩지 말라고. 아, 그랬던 이놈 새끼가 그 설교를 오해해가지고 장 목사가 말한대. 안개꽃 달고 오른 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세 송이가 뭐가 문제냐고. 내가 그 의도냐?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것이 이거요. 그런 사람이 천당 가냐 그거요. 못 가지. 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요. 그런 놈은 천당 못 간다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계속 이제 앞으로 방송에다 그 얘기만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또 문제가 그런 놈은 천당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 얘라 기왕 지옥 갈 거 집에서 가지 굳이 교회 다니면서 갈 거 있냐. 그러면 그 남자도 하나님은 사랑해 안 해. 그러니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려워. 뭐 말인지 알아듣지? 자기가 들을 얘기를 자기가 들으면 좋으련만 꼭 남들을 얘기를 갖다 들고 자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도 중요한 거요. 그래서 그것도 대박자요. 찰떡같이 얘기하고 찰떡같이 들으면 1등이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2등인데 찰떡같이 얘기하는데도 개떡같이 들으면 3등이고 개떡같이 얘기하고 개떡같이 들으면 4등이지. 시작.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돼. 내가 찰떡같이 얘기하든 개떡같이 얘기하든 다 찰떡같이 들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찰떡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떡같이 들어가지고 봐봐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아내를 아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 당신 딸이라고. 라는 게 줄이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해줘요. 새신랑, 네, 자네는 오늘 아내를 맞이하네. 자네 아내네. 살다 보면 미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만 때릴 수도 있네. 나 이해하네. 까짓거. 남자가 화나서 아내 한번 쳐박았다. 있을 수 있지. 나는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네. 그러나 아내는 때리더라도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소. 아내는 때릴 수 있어. 그러나 장인의 딸을 때리면 그건 안 돼. 새각시 잘 들어. 자네는 오늘 신랑을 맞이하네. 살다 보면 왼수 1호가 신랑이요. 미우면 밥도 해주기 싫어. 확 굶겨버리소. 되기는 싫은 신랑 뭘 밥을 해주려고 그러는가. 굶겨. 그러나 신랑은 굶겨도 시어머니 아들은 굶기지 마소. 어떻게 아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 장인의 딸도 생각하고. 어떻게 신랑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 시어머니 아들이라고도 생각을 해야지. 복합적으로. 너 이놈아, 너 같은 사위 얻어서 네 딸이 속을 썩을 때 네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그때 네가 아는 거야. 지금 너는 몰라. 네 딸이 너 같은 놈 만나가지고 울면서 친정에 전화 올 때 네가 그 사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냐. 야, 자네도 그러는가? 자네도 꽃 새송이여? 나도 그랬네 이 사람아. 그렇게 하겠는가? 내 인무자식 다리 몽댕이를 확 그 다리 몽댕이 확 분지를 일을 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어떻게 그 전화한 아줌마 이제 해답이 됐습니까? 근데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과연 남편의 잘못이고 아내의 잘못이 꼭 아내의 잘못인가? 여러분, 사랑하면 크게 내 잘못이야. 부부가 빈틈없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감히 제비도 꽃뱀도 들어올 공간이 없이, 마찬가지로 나와 주님이 빈틈없이 살아보세요. 거기 어디 악한 놈이 역사하겠냐고. 거기 어디 이단이 역사하겠냐고.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 그러면 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까? 본문의 두 목사님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본문의 목사님이 두 분이 나와. 한 분이 누구냐? 아볼로 목사님이요. 아볼로 목사님. 또 한 분이 누구냐? 바울 목사님. 이 아볼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지금 등장하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만. 아볼로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요?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에 이르니.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했어?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뭐가 좋고? 그렇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다. 아주 훌륭한 분이요. 완벽한 분이요. 배워. 열심히 관한을 하지 마라. 갈치나. 요한의 뭐만?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아르다. 그러니까 요한이 뭘 했는데? 요거는 요한이고. 성령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았다 이거야. 요것만. 그 다음에,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을 했더니 그가 감에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뭐를 줘? 그렇지.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줘. 그 다음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요?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언변도 좋고 성경도 바랄고 모태신앙인데다가 아주 유익을 주고 예수 아주 겉으로 보면 몇 점이야 이거? 100점 같아. 근데 이 결정적인 아볼로 목사님 약점이 뭐를 몰라? 성령을 몰라. 그리고 어디서 목회를 했어? 에베소 교회에서.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1절을 이제 다시 가보세요. 시작. 아볼로가, 아볼로가 원래는 어디서 있었는데? 에베소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갔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어디를 왔어? 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누가 목회하던 곳을 왔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을 이제 바울이 왔어. 와가지고 어떤 뭐를 만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디 교인이었어? 에베소 교인이었어. 에베소 교인. 담임 목사님 누구였고? 아볼로.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 뭐라고 그랬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아, 이거. 자, 여기서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응.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같이 살 수도 있다. 지금 그들이 곧 모였으니까, 제자였으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 아볼로 바울을 부딪혀보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만. 로마서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갖다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대면 아볼로 목사님은 완벽한데 먼 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아직 뭐가 없으니까. 이런 엄청난 이 말이 이게 아주 굉장히 폭탄 선언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뭐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갖다 붙여놓아 보니까.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언변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모태신앙이고 유익 가끼치고 예수께서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 이 사람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뭘 염두에 두고 얘기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제대로의 기독교가 아니고 자꾸 윤리, 도덕, 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말을 잘 알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지, 도덕적인 종교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은 빼버리고 뭐만? 윤리를 말하고 자꾸 뭐만? 도덕을 말하는. 아니, 성령 안에서 윤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은 없고 그냥 자꾸 윤리만 나오는 그런 화 되어가고 있지 않냐는 걸 내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 물침례를 받았다. 봐라! 요한이 뭐라고 그랬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시작! 나는 너희로! 그렇지, 그렇지. 이 요한은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 회개! 그러면, 자, 왜 회개하게 하려고 할까? 그렇지! 회개에서 깨끗한 심령 속에 누구를 모시게 하려고? 그럼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지. 회개하고 뭘 모셔야지? 그럼 그 성령님 모시려고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고 끝나서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물로 세례를, 침례를 뵐 거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이 능력이, 나는 그의 신을 불기도 합니다. 그는 뭘과? 성령과. 성령을 다시 말하면 뭘로?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라?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 설교를 에베소 교인들은 못 들은 건가? 들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건가? 예수님도 그랬고, 또 요한도 그렇고, 된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뭘 받아라? 그러면 왜 아볼로 목사님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설교를 안 했냐 이거지. 거기까지 가서 설교가 되어야, 성령을 받으라는 데까지 나가서 설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아, 모르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가만 멈춰놔봐. 뭔지 아시더라? 엄청 쎄, 말이. 저 말이 쎄잖아. 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응? 저 독사이 새끼는 개새끼보다 훨씬 센 거요. 우리가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 어휴, 저 뭔 욕을 저렇게 한다냐. 그거보다 더 센 게. 그렇지. 개새끼가 강아지인데 독사이 새끼는 뭐요? 뱀이잖아. 이거 그냥 한마디로 뭔 새끼야 이거? 마귀 새끼라 그 말이야. 이게 어메! 내가 저거 보고 느낀 게 있는데, 말이 세면 죽는다. 갖고 요한이 말이 세서 붙잡혀서 죽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어쨌든 나는 요한이 옳다 그렇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말이 세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자, 잘 들어보세요. 속으로, 니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말을 바꾸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뭐 받는 게 아니다, 구원 받는 게 아니다라고 누가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 요한이 저 설교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저 설교를 못 듣고 지옥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16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시작. 그가, 가만 있어. 지금 저 그가 누구요? 부자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뭐요? 아버지? 이 부자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9절 이하 나온 부자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드릴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나사로가 하루 얻어먹은 게 아니요. 어떻게 얻어먹었어? 평생을. 여러분, 평생 한 집에서 얻어먹어봐. 쉬운가? 대본에 뭐해? 쫓아. 아, 딴 집 좀 가세요! 자꾸 그냥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방앗간에서 자라서 내가 알아. 거지도 매너가 있다는 것을. 거지가 매너 있는 것 두 가지만 대드릴게요. 첫째, 절대 거지는 밥상이 나갈 때 오지 들어갈 때 오지 않습니다. 매너예요. 매너. 그걸 거지 매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밥상이 들어가는 순간은 지금 누가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먹어야 되는데 그때 밥 달라고 하면 그냥 밥맛이 확 떨어져 버리지. 근데 다 먹고 뭐 할 때? 나갈 때. 타이밍을 맞춰서 옵니다. 아, 거지 매너 있어요. 두 번째, 영거푸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면 아, 딴 집 좀 가시오. 그래. 그러니까 아예 요새 어찌 그 양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오고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걸 아는 거야. 어찌 그 사람이 요새 안 보인다? 그러면 오고 하하, 신방을 아주 골고루 해. 이게. 뭐를 맞춰서? 에? 그런데 지금 저 나사로는 부잣집에다가 아예 뭐를 치고 진을 치고 평생을 얻어먹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때 부자의 생각은 나름대로 자기는 뭐 한다고 생각을 했어? 좋은 일을 한다고. 야, 나는 그래도 그 지를 평생 얻어먹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착한 사람을 지옥 가게 하겠냐? 두 번째,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겠냐? 그런 피스름은 생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 못된 짓 다 하면서 야, 택한 백성 설마 지옥 가겠냐? 담배 다 피워. 야, 나 너는 교회 다니면 담배 피냐? 나 회개해야 구원 받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냐? 굉장히 고귀한 기독교가 싸구려 기독교가 돼버렸어.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 아니지만 근거가 있는 택한 백성이 얻어야 할 구원의 기독교가 개나 거리나 다 구원을 걸쳐놓는 싸구려 기독교가 되어버렸어. 물론 복음은 싸구려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비싸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그렇게 개피처럼 돼지피처럼 그렇게 흔한 피는 아니에요. 고귀한 피. 값없이 주셨어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를 갖다가 무슨 돼지 피 흘리듯 무슨 소피 흘리듯 말을 바꿔볼까요? 그 피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는 너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그 피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는. 그냥 무슨 개 잡을 때 흘리는 피인 줄 알고 돼지 잡을 때 소 잡을 때 흘리는 피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너무 쉽게 내 죄 하나 없애려고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기독교의 고난은 다 없어지고 그저 축복만 너무 값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 이 기독교가.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부자가 그런 생각에 빠져. 그래서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그 부자가 독사의 새끼였던 거야.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그가 받고 회개해서 변화됐다면 그렇게 음부에서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